안녕 오늘도 같은 시각 12시에 정우의 희망곡 인사를 하이 하이 역시나 기분 좋은 이 느낌 인기 많고 느낌 있는 라디오 매일 난 듣고 싶은데 정우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라디오의 작은 거이 라자꺼 요거에 이어서 제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요즘 제가 라디오와 영화계를 잇는 다리 오자교가 되었다고 해서 일명 라자교. 아이 짧은 다리로 일단은 열릴 중인데 오늘 또 큰 배우 세 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쇼다리 라자교 한번 펼쳐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선생님을 모십니다에서는요. 충무로 빅배우 3인방이죠. 바로 우리 김상훈 씨, 김희원 씨, 곽도원 씨와 함께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우리 또 충무로 빅배우 3인방을 모시려고 거의 한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입니다. 예, 스튜디오로 옮겼어요. 예, 옮길 만큼 큰 배우님들이다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MBC 유튜브 예, 봉춘 라디오 예, 이거 함께 생중계하니까 어여들 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 수사 영화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또 큰 팀 오면은 아카데미 비지를 많이 깔아 드려요. 예, 예. 그래서 늘 저희가 먼저 깔았다라는 거 조금만 알아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민선 씨가 와, 대배우님들 또 등장을 하셨네요. 여기가 MBC야 깠느야 어디야라고 예, 일단 민선 씨 빠유 하나 예 빠유 하나 갈게요. 최경문 씨 김희원님 옆에 방탄유리인가요? 우리 역할들이 많다 보니까 예예 예, 저희가 예 너무 역할이 심취하실까봐 방탄유리 한번 깔아드렸고 자, 일단 우리 한 분씩 우리 라디오 우리 정호의 망국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김희원 씨부터. 아 예, 저는 그 국제수사에서 네. 약간 그 패트릭이라는 네 패트릭 예, 예, 그 킬러 역을 맡은 네. 배우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기 9월 29일 날 드디어 개봉하는 두 번 밀렸다가 드디어 9월 29일 개봉하는 국제수사에서 용배 역할을 맡은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기나긴 홍보 활동이네요. 2월 달부터 홍보를 했어. 2월부터 홍보했어요? 예, 2월 달부터. 이 정도면 달인이신데. 홍보의 예, 달인. 예예. 예, 예. 예, 거기서 국제 수사에서 예. 예. 아, 시골 형사 네. 역할을 맡은 시골 형사 병수 역할을 맡은 곽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정말로 예, 일단 두 번 밀렸다. 예. 뭔가. 인사에 뭐 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예. 저번에는 라디오 예. 나가서 네. 예, 취소하는 거 알리러 나간 적 있어요. 아, 라디오 개봉할 때 예. 취소를. 여러분 그거 거기 아닙니다. 그날 아니에요. 네, 야 이제 드디어 예 929에 예 개봉합니다. 예, 개봉을 하고 사실 김희원 씨는 2년 전에 정호의 망곡을 또 출연하셨었어요. 예. 예. 그때 그 소개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오금절인 악역. 요거였거든요. 근데 얘는 그 바퀴 달린 집에서 예, 그 반전 매력 아저씨라고 이게 캐릭터가 탁 굳혀졌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무섭다라는 얘기는 좀 덜 듣지 않아요? 요즘에도 예. 좀 듣긴 들어요. 근데 네. 네, 아무래도 바퀴 달린 집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예능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대중들과 맞아요.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네. 그거고. 그래서 저는 그 국제수사 티저가 있고 20분짜리가 있고 12분짜리가 있고 9분짜리가 있더라고요. 네. 20분짜리도 있어요? 있어요. 다 네. 영화 좋다에 나왔던 뭐 그런 거. 그거는 이제 12분짜리고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유튜버 중에 크리에이터 중에서 이제 재밌는 영화를 소개하는 네. 그분이 계시는데 그 20분 정도를 딱 늘려놔서 했는데 저는 처음에 빵 터진 게 딱 하나 있어요. 김희원 씨의 그 외국 이름 패트릭이 너무 웃긴 거예요. 패트릭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지미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패트릭이라는 말이 그냥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근데 저, 또 연기가 또 네. 네, 기가 막히니까. 저하고 네. 안 어울리나요? 조금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렸는데 패트릭이 너무 웃기고 그 자막 세 글자가 너무 웃겨가지고 크게 웃었습니다. 크게 한번 웃었고. 우리 또 곽도원 씨는 이제 또 나 혼자 산다를 이제 또 봤는데 제주도 살고 계시는데. 예, 시골에 살죠. 예,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오늘 올라오신 거예요? 오늘 6시 40, 오전 6시 40분 비행기 타. 그럼 이제 오늘 서울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아, 몰아서. 몰아서 한 번에. 예. 어,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 뭐 가끔 한 번 하는 거니까요. 아, 그럼 이거 끝나고 또 스케줄이. 예, 예 있죠. 거의 지금 곽도원 씨 스케줄이 팽수예요. 팽수도 EBS 떠나면 여기서 몰아서 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연이어서 이제 몇 개를 하는데 곽도원 씨가 이제 제주도 쪽 가면 이제 팽수다. 팽수다까지 말씀드리고 김상우 씨는 이런 말씀 또 하기 좋게 묘하지만 묘해요 그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묘하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저 맞아요. 되게 닮은 걸로 누구랑? 저랑요. 에? 예. 아 영광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전에 그 송은희 선배가 늘 얘기했어도 김상우 씨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라고. 예. 신영 씨도 머리 없어요? 아니요. 머리는 있긴 한데 수염을 기르던가 머리 파마를 했었는데 양념팩 파마가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같은 계열이 우리 그 하관 계열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코랑 여기 이런 계열이 이제 이계인 씨. 맞습니다. 스티븐 씨가 머리 길고 바꾸면 그다음에 이제 김상우 씨 몇 분 계세요.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예. 처음 봤지만 이제 계속 본 느낌이다. 아 그래서 저도 예. 처음 뵀을 때 아주 친근감을 느꼈구만. 쑥 예. 다가와요. 예, 예. 다가왔고 일단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정호의 망고 이제 시그니처 타임입니다. 선포토 후토크. 예. 일단 실시간으로 기자 선생님들이 기사를 많이 써주세요. 예. 그때 딱 나올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기자간담회 영화 이제 할 때 약간 쇼케이스 느낌?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우리 김희원 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원 씨. 저만 봐주시고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네. 둘, 셋 하면 그에 맞게 이제 포즈를 딱 취해주시면 돼요. 아, 포즈만 예. 취하면 돼요? 그렇죠. 자, 저만 보시고요. 자, 내가 바로 충무로의 더티 섹시 김희원이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네, 끝났습니다. 기회는 한 번이에요. 더티 섹시라는 그걸 몰라요. 뜻을. 아, 되게 약간 되게 좋은 말이에요. 더티 섹시가 퇴폐미? 되게 네. 네. 악역이고 약간 좀 섹시하고 그 와중에 섹시한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 계셔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지금 착하게 정수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기자님도 웬만하면 캡처 예쁘게 좀 잘해주시고요. 네. 아 지금 112번이 희원님 지금 더티만 나왔어요 라고 지금 섹시가 안 나왔다고. 아 이제 나왔어요. 나왔고 자 이제 우리 김상우 씨 한번 가볼게요. 예 저만 보시고요. 자 내가 바로 치명적인 비주얼 김상우다. 하나 둘 셋 됐어요. 야, 아 진짜 부위를 빨리 하셨어요. 심하시다. 예? 무슨 어떻게 치명적인 비주얼이 돼요 제가. 활짝 웃으셨는데 손을 올리기도 전에 저희가 찰각을 해버려가지고 명치 부위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곽도원 씨 갑니다. 예, 예. 자 곽도원 씨 정면 보시고요. 자 내가 바로 국제수사의 허당 형사 곽도원이다. 하나 둘 셋. 됐어요. 아 이거 이겁니다. 예, 예 이겁니다. 예. 어떻게 나왔어요? 아 정말 정확하게 아니 근데 나왔어요. 그 찍자마자 어떻게 보여요? 아 이게 다들 캡처를 해주세요. 아. 예, 지금 이제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계시고 아. 유튜브 이제 봉출 라디오라고 예. 생중계로 지금 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 거기도 이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기사화가 됩니다. 예예. 아. 예. 일단은 박수 4번 시작. 갑자기? 예, 저희가 빨라요. 네. 시간이 촉박해요. 네. 저희가 토크쇼처럼 6시간, 4시간을 하지 않아요. 빠른 진행 좋습니다. 예, 여기 뒤에 광고도 있고 생각이 많습니다. 예. 일단은 세 분이 9월 29일 날 개봉을 앞둔 영화죠. 국제수사. 두 번 밀렸다. 언제는 그날이 아닙니다라고 정정하러 출연까지 하셨었고. 예. 일단 작품을 함께 하셨어요. 김대명 씨도 네, 함께 하셨고요. 예. 근데 일단 줄거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흥미진진합니다. 예. 일단 난생 처음 떠난 해외여행에서 글로벌
범죄에 휘말린 총구속 형사의 현지 수사극. 예. 맞습니다. 뭐 사실은 충청도 형사로 나오세요. 대천,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요? 아닌데? 얘가 하는 게 되게 정겹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김성호 씨는 갇혀 있는 몸이고. 네. 근데 저는 예. 홍보팀이 항상 저한테 하신 부터 그 예. 조건이 네. 제 배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아, 그래요? 왜 해? 그러니까 아, 선배님, 영화가 좋다 해도 나는데? 예, 예. 선배님 거는 이게 배역이 조금 이렇게 묻혀 있어야지 아. 궁금할 거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럼 너한테 그럼 나를 왜 부르냐.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2월부터 홍보를 했으면 네. 역할은 다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네. 없어요. 예. 재밌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봤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아, 처음 봤을 때 그 코미디의 기본은 네. 시나리오의 탄탄함이거든요. 아, 그렇죠. 재밌습니다. 예. 퍼즐이죠. 코미디 예, 기본이 그렇죠. 굉장히 재밌. 그리고 또 곽도원 씨는 사실 첫 코미디 영화잖아요. 예, 예, 처음. 그 늘 그 좀 알죠. 되게 흰 셔츠 풀어 헤쳐가지고 네. 머리 맨날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무원 아니면은 예, 그렇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코미디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처음 네.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촬영을 한 80% 이상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나 재밌었고 네.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근데 코미디 장르의 영화가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아. 어느 좀만 넘치면 웃음이 이제 좀 과하게 오버하는 그쵸, 그쵸. 예, 예. 또 안 하면 또 안 웃기고 그랬는데 예. 선배님들하고 이제 감독님하고 네. 같이 열심히 해갖고 네. 네, 재밌게 했습니다. 뭐 듣기로는 감독님한테 사기당했다. 너무 힘들었어갖고 현장에서 야 예. 진짜 이 정도로 당했다라는 힘들죠. 그런 느낌을 예. 그리고 저희가 예. 영화에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네. 태풍을 24개인가를 현지에서 맞고 뭐 네. 스콜 막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 내리는 걸 막 수백 회 맞고 막 해서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김희연 씨는 이제 패트릭 네. 예.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할이에요. 패트릭이 왜 웃기죠? 모르겠어요. 너무 이름이랑 안 어울려가지고. 아 이것 또한 이름이 안 어울리니까. 이것 또한 계산적인 코미디다. 아. 왜냐면 이게 반어로 계속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이건가라는 생각이 되게 치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곽도원 씨랑 이제 또 김상우 씨가 이제 또 친구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실제로 또래. 예, 갑입니다. 아. 뭔 소리요? 실제로는 형이에요. 아, 실제로? 아, 형. 나는 지금 곽도원 씨한테 영화에서 희거지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아, 그래서 바보요. 딱 네. 집중하셔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빠르시니까. 형, 이거 날방송이요. 네. 생방이에요. 네. 네. 토크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네. 제가 싹 다 이야기해야 돼가지고. 전 네. 자꾸 회방 넣는 게 재밌습니다. 아니 우리 또 김희원 씨는 이제 또 킬러 역할. 예. 네. 예. 근데 그게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근데 네. 코미디해요. 아 코미디. 킬러는. 네. 약간 좀. 아 근데 사실은 코미디 쪽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 또 김희원 씨. 예. 네, 좀 많이 했었어요. 예. 네.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맞지. 예. 관장님부터. 예. 네. 해가지고 그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또 완전 또 다른 코미디의 그 결이랑 그렇죠 예. 이번에는 좀 약간 근데 나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예. 아 패트릭은 나쁘게 보여요. 패트릭은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네. 아 우리 6011번님 어 김희원님 어제는 다른 영화 홍보하시던데 맞죠 담보대 국제수사 뭐가 더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거를 물어보셔가지고 되게 네? 곤란했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좋아한다고 했더니 네? 그 동일이 형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우리 걸 더 좋더라. 그래서 분명히 예 49대 예, 네, 맞아요. 있어요. 49대 51 뭐 예, 이런 식으로 49대 51은 있어요. 사람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아. 그래서 예, 집에 가서 예. 고민했어요. 아 어저께 무조건 100% 담보가 좋다고 그럴 걸 이렇게. 아.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100% 국제수사가 좋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내일 들었어요. 스케줄까지 알고 있다면 네. 아, 예, 담보죠 하고 네, 그리고 국제수사도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걸 그런 생각 예. 들었어요. 아 지금 국제수사 4행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호의 희망국 청취자 선생님들이
늘 이렇게 N행시를 써주세요. 하다 보면 정이 들고 하다 보면 보러 가거든요. 사행시가 들어오는데 지금 김지혜 씨가 국제수사, 예, 사행시 왔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제 또 운을 띄워주실 건가요? 국제수사. 국. 자, 다시 한 번요. 국.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제. 제일 어려운 건? 수. 수학. 사. 사인. 코사인에서 포기. 와! 야! 야! 아, 이게. 야, 대단하셔. 센스예요, 센스. 야,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김상호 삼행시가 왔습니다. 6901번님. 김. 김포 톨게이트. 상. 상행선. 호. 호우주의보. 야. 야. 예, 예. 야. 아, 맥락이 없네요. 맥락은 없지만 맞아요. 야. 삼행시입니다. 박도원 씨 삼행시 왔습니다. 오. 김영종님이에요. 과? 과구유 500ml 도 도봉구에서 원 원할머니가 제주 야 야 근데 네. 이게 맥락을 없는데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죠. 일부러 맥락 없게 해서 웃기려고 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는 맥락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김영종 씨가 김희환 씨 김희환 씨를 또 도전해 주셨어요. 네. 자, 운 띄워 주시죠. 김 김밥의 눈이 희 희번득해지는 원 원체 식욕 있는 노사연 이게 터졌네. 이게 뭐야 이게 야. 야. 이게 아 저희의 이제 삼행시 예능시에 재밌네요. 정호의 방국의 시그니처예요. 선생님들이 센스가 장난이 아니신데 야, 진짜 예 야, 국제수사는 야 아, 근데 세 분도 웃을 때가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모든 아, 배우분들이 그렇구나. 본인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4행시를 다 하고 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황정민 씨, 이정재 씨, 엄정화 씨, 이재훈 씨, 신민아 씨 다 하고 갔어요. 싹 다 하고 갔습니다. 국제수사, 예.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눈치싸움이에요. 네, 네. 곽동원 씨가. 뭐 제일 어린 사람부터 해요. 아, 제일 어린 사람. 막등이죠. 예, 곽동원 씨가 막등입니다. 자, 국.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열심히 찍었습니다. 오, 제. 저 혼자 다 해요? 예, 예, 예. 제가 제일 고생한 것 같아요. 어, 수. 수고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 사, 사. 사생결단. 오, 끝! 됐어요. 어, 요런 거, 일단은 지금 이제 랭킹 1위 갑니다. 지금 현재 랭킹 1위고. 자, 김희원 씨. 어떡하지? 자 국제 수사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김희원 삼행시로 갈까? 아 그것도 생각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이제 패트릭 어떠세요? 패트릭? 패트릭? 예. 예, 패트릭으로 한번 좋습니다. 예, 역할이 패트릭이니까. 네. 야, 자 영어... 패. 패티병 분리해서 버려요. 탈락. 아, 이제 웬만하면 처음부터 이거 어, 광탈을 안 해요. 긴장되잖아요. 앞에 탈락시키면은. 탈락. 아니 내가 못하겠어. 예, 못하겠어. 맥락이 피난데.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없었어. 아니 맥락 완전히 예, 예.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긴장되네. 예, 자 김상우 씨. 좀 몰라요. 국제 수사로 가실래요? 아니면 저기 용배 이행시로 가실래요? 짧은 거를 해요. 짧은 걸로 하죠 뭐. 아 예, 그 이 이름이 이제 용배니까 예, 용. 용용 죽겠지. 탈락. 옛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용용 죽겠지 나올 아, 용용 줄 알았어. 다 생각하고 있었죠. 천원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아, 예. 여러분들 어서 국제수사 사행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어, 여러분들의 그 심신세약을 부모들이. 아 노래를 또 한 곡 해야 되는데 곽도원 씨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 노래를 예 저희가 선곡을 했습니다. 소녀시대 태티서의 트윙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우. The twinkle, twinkle. The twinkle, twinkle. 이정재 씨 한번 갑니다. 자, 시작. 어찌 김신영 씨가 왕이 될 상인가? 12시에 왕이 될 상이냔 말이다. 라디오의 왕이 될 상 정우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네, 영화 국제수사의 곽도원, 김희원, 김상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탑배우분들의 아, 그 컷 앞에 우리 또 이정재 씨 컷 들으셨죠? 네, 그 세 분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네. 일단은 우리 탑배우분들이 또 언제 또 나올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반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소리 수집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이정재 씨나 이제 이런 목소리로 틈날 때마다 계속 틀어요. 예. 그러니까 자랑이죠. 우리 방송에 곽도원 씨 나왔다. 우리 방송에 김성호 씨 나왔다. 우리 방송에 김현 씨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 국제수사팀이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부탁드리는데요. 아, 일단은 이런 영화 홍보는 또 처음이시죠? 예. 근데 이게 계속 나와요. 예. 그게 진짜. 그리고 국제수사 이름을 앞에다가 이제 내주셔도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아, 우리 곽도원 씨. 예, 예. 예. 또 곡성 버전으로. 곡성 버전으로. 예, 예. 여기서 버전이 또 있습니다. 예, 예. 있어요? 예, 예, 예. 여기 있어요. 버전. 대본을 아, 지금 김사원 씨 대본을 내려놓고 즐기고 있다가 즐기고 있다가 예. 국제수사 홍보하는데 예, 안녕하세요. 국제수사. 아. 예, 배우? 아, 예. 곽도원입니다.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어, 국제수사. 아, 안녕하세요. 영화. 아, 잠깐. 아, 안녕하세요. 누구 얘기하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 국제성 국제수사. 네. 죄송합니다. 영화 무슨 역할 맡은 배우 곽도원입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국제수사에서 어, 병수 역을 맡은 배우 곽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뭐요? 신영아. 뭐 또 저 여기서 또 웃기고 자빠진 게? 예? 역시 저 그 뭐야 12시엔 역시 뭐 김신영겨 어? 그래요 잘이야 에? 오케이 어, 예, 예. 아 됐어 뭔지 모르겠다 예, 곡성이야 곡성 아휴 예,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 김희원 씨 부담 난다 이제 끝나셨어요 네. 아, 인중 닦으시면 돼요 이제 시원하게 얘도 문제 맞는 게 낫다고 나는 예. 긴장 내줄 건데 자 이번에는 김희원 씨입니다. 예, 영화 아저씨 예, 방탄유리로 극대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배우 김희원입니다. 이거 방탄 웃음이라고 이 선생님들. 정어의 희망곡 김신영 너 정체가 뭐냐? 아우 잘한다. 오. 우리 형 잘한다. 네. 아, 우리 형 잘한다. 아, 그 장면이 쏙쏙 지나가요. 네. 자 이제 아이고 나 모르겠다. 아이 그 주준 씨 호위무사로 네. 또 킹덤에서 예 열연하셨는데 아 저희 또 다른 이름이 이제 라디오의 왕이 될 상이다. 예. 네. 그래서 아, 라왕상인데. 아, 저를 이름이 되게 많네요. 예, 예. 라자권은 이제 배철수 선생님께서 지어진 별명. 예. 라디오계의 작은 거인이다. 예, 그래서 라자권. 예, 그 다음에 라자교. 예. 그거 뭐죠? 영화와, 예, 영화 아. 홍보와 이제 라디오를 이제 이어주는 오자교다 해서 아. 라자교. 그 다음에 이제. 아, 라왕상. 예, 라왕상은 이정재 씨 덕에, 예, 김신영이 왕이 될 상인가. 예, 저를 왕이라고, 예, 죄송하지만 생각하시고, 아, 저하라고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29일 개봉하는, 드디어 개봉하는, 두 번 밀렸다 개봉하는 국제수사의 용배 역할 김성호입니다. 저하, 신영 저하, 아니, 라디오의 왕이라는 분이 그깟 선물하는 모습입니까? 선물 곳간 시원하게 한번 털어주십시오. 오케이! 아우! 이야. 어우. 아, 다들 진짜, 예. 아, 그 장면들이 다 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또 이번에는 우리 또 국제수사, 예, 우리 또 이 세 분 출연 소식에 우리 또 정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53번님. 세 분 다 연기를 진짜 잘하시잖아요. 연기의 신이 생각하는 연기 잘하는 배우는 누구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선수들끼리 인정하는 선수가 참, 그, 개그 쪽에서도, 코미디 쪽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웃겨. 하면은, 이 사람 진짜 인정받거든요. 예. 되게 질문, 이 질문인데요. 예. 그 김상호 씨. 아주 예. 짓궂은 질문이신데요. 예.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렉스. 됐어요. 예, 예. 어,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대답은 없습니다. 예. 예, 미리 쳐놓을게요.
예, 미리 이렇게 단단하게 다부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다. 자, 우리 곽도원 씨. 어, 저 상호 형이 잘한다. 뭐라 저기. 아, 이렇게 되면 네. 자, 이제 보시죠. 누가 돼? 뭐라 김현 씨. 예. 김상호 씨가 최고죠. 국내 최고예요. 아, 국내 최고. 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안 계신 원탑입니다, 원탑. 김대명 씨. 김대명 씨 서운하거든요. 김대명 씨. 예. 2인자죠. 세 명이면 2인자. 2인자다. 아, 저 국제수사팀이 아, 정말 끝났구나.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집니다.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예. 김성호 씨. 아, 죄송합니다. 심심한데. 예. 아, 괜찮습니다. 예, 예. 뭐, 개, 변명의 시간 이런 거 없습니다. 네. 토크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토크 타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우리 2820번님, 희원 오빠, 바퀴 달린 집 시즌2를 한다면, 곽도원 씨, 우리 김성호 씨 초대하실 건가요? 솔직히 누가 제일 일 안 할 것 같나요? 셋이만 여행을 가려고 가라고 한다면 간다 안 간다. 여기 처음부터를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셋이서 가야 돼요. 셋이서요? 바퀴 달린 집에 이제 시즌 2는 세 분입니다. 간다 안 간다. 어, 그거 가죠. 어, 그러면 네. 일을 가장 안 할 것 같은. 근데 네. 그 도원이도 그렇고 상호 씨도 그렇고 농사를 져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일을 안 할 것 같은 사람은 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간다. 이분들은 네. 네,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 너무 좋다. 아, 요즘에는 어떤 농사를 치시나요? 지금 이제 김장 배추랑 김장 무 심어놓고 나오고요. 아, 조금 있으면 고구마 캐고 아. 들깨 수확해야 되고. 그게 이제 깨털어야 되고. 예, 아니 예. 이제 크고 있으니까 좀 배스 깨털어야 되고 고추 마지막 한두 번 더 따는 거예요. 유기농으로 먹을 수 있어요. 유기농. 진짜 김장은 진짜로. 예. 예. 아, 그러면 우리 곽도원 씨는? 아, 저는 올해 농사는 안 졌어요. 아, 올해는 네, 안 졌고. 집을 이사 가는 뭐 그래서 네. 올해는 농사를 못 졌고. 네. 집 마당에 감나무하고 아. 밤나무하고 네. 그리고 또. 요번 수확은 했지만 그 매실 나무가 좀 있어. 아, 매실. 아. 매실 좀 땄고 술을 네. 좀 담가놓고 그래. 매실주죠. 네. 네. 술은 네. 아니면 제주도면은 블루베리도 한번 네, 추천합니다. 아, 좋죠.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가 잘 자라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네, 잘 네. 자라죠. 묘목도 굉장히 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신영 씨 어떻게 보면 잘 알아요? 제 제주도에 친구가 있어가서 아. 그 블루베리를 자기가 키우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묘목을 구해서 이제 집들이 선물로 줬는데 어, 열매가 났다고 사진 찍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준 사람도 기분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 맞아. 예. 괜찮은 선물이네, 그죠? 예. 예. 나무를 선물해 준다는. 그래서 화분으로도 되게 잘 자라고. 근데 내 집이면 좋은데 예. 연세는 그게 크다. 아, 그렇네. 아, 내 집 앞마당이면 얼마나 좋겠어. 좋아. 다 심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마당이 없다. 예. 그리고 아, 2979번님 세 분 다 센 역할 한마디로 악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길 가다 보면 욕해달라라는 팬분들도 가끔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역할 때문에 욕을 먹은 적도 있으시죠? 라고. 그러니까 가끔 희한한 팬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술 한잔 할 때 이제 술 기운에 아우 걱정이. 맞아 맞아 맞아. 욕 한번 해주시죠. 엉덩이 한번 차달라고. 제 엉덩이 한번만 차달라고 그래. 아.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아, 그럼 차주셨나요? 예, 차줘요. 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차줘요. 그렇지. 성심성의껏 차줘요. 아니, 차달라고 이제 이것 또한 팬 서비스니까. 예, 아니면 욕 안 할 때까지 욕했을 때까지는 자기는 여기 있게 따면 알지만 계산할 때 어우 안 되나 욕 좀 하고 가세요. 사인도 아니고 계속 욕 좀 하고 가세요 이러면은 예. 김희연 씨는 참 진짜 한 100%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100%. 아니 근데 진짜 욕해달라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죠. 네. 욕해달라는 사람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해주셨나요? 근데 못했어요 다. 아, 네. 은근 여리세요. 아니 그 일단은 네. 이런 그 뭐 어떤 술집에 같은데 포장마차 그렇죠. 이런 데 가면 예, 예. 옆 테이블 사람이 와가지고 욕해달라고 그러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이런 라디오 프로에서도 욕해달라는 적 많았어요. 아, 그래요? 시원하다. 네. 진짜로 그래서 깨어있다. 예. 뭐 그러니까 뭐 개나리야 뭐 이런 식으로 아 프리지아 네, 뭐 이렇게 예. 했는데 아. 그 술집에서는 못하겠다. 아, 그게 약간 좀 아우. 아 가끔 있더라고요. 힘들었어요. 예, 그 저는 그 귓속말로 얘기해 줍니다. 뭐? 예. 그래서 저한테도 욕해달라 그러고 아, 정말 원하십니까? 그래서 상중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최상으로 해서 아, 알겠습니다. 슉슉슉슉. 너무 심하신데 이게 최상입니다라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 김상호 씨는
저는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야, 약간 네. 좀 푸근한 이미지이긴 그, 한데 네, 그게 좀 강해서 그런지. 근데 끝에까지 가야 되는 이미지예요. 근데 형은 네. 악역을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있어요, 있지, 있어요. 있는데. 예. 근데 욕을 해달라거나 엉덩이를 차달라거나 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 또 이번 국제수사를 한번 보시고 예,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인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국제수사가 끝나면 네. 저한테 이런 그게 뭐 요구가 들어온다면 네. 뭐 좀 돈 좀 달라는 요구도 네. 아, 일단은 국제수사를 보고 나서 보고라고 예, 보고 여러분들이 나서 한번 김성권 씨께 네. 예, 뭐 하나 코멘터리 좀 예, 달아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찾았다. 내 정오의 희망곡. 너밖에 없다. 정의수 천사 김신영. 네. 아, 선생님. 선생님을 모십니다. 아, 영화 국제수사의 주역이죠. 우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 지금 국제수사 홍보 사행시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어요. 아, 1094번님. 예, 국제수사 아, 운 띄워주시죠. 국. 국내. 제. 제1회. 수. 수지침 매니아. 사. 삼이자 선생님. 야. 이게. 야, 정말. 아, 이거 기가 막혀요. 예. 맥락이 없지만 국제수사는 네 글자가 딱. 와, 하루 종일 생각날걸요. 하루 종일 생각나요, 진짜로. 맞아. 예. 아, 그리고 4568번님입니다. 국. 국수말이. 제. 제육볶음 수 수제비 사 사이다 입가심 와 이거 야 정말 잘 정말 우리 선생님들 야 구경수 야 아, 제가 뿌듯해요 예예 네, 예. 대단들 예. 하십니다 아.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 국제수사 다 외우셨죠 929 예 9월 29일 하면 또 어려워요 929라고 네. 929입니다 입에 아. 쫙 붙어요 예 추석 대개봉입니다 예 요거 홍보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예예 929입니다 929 추계 929 추계 929 추석 대개봉 예. 929 추계 좀 부탁드리고 실시간으로 기사 많이 났습니다 스포츠 투데이 백지현 기자님이 김신영 김상호의 우리는 닮은 꼴. 이계인 아버지 같은 라인 폭소. 너스레라고 좀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한국일보 정한별 기자님. 김 의원 바퀴 달린 집 출연 후에 무섭다는 얘기 들어라고. 아, 출연 후에도 무섭다는 얘기 들어라고. 얼마큼 많이 달려야 되나요. 예, 그리고 아, 우리 MBN 스타 대중문화여부 이남경 기자님. 곽도원. 국제수사 2월부터 홍보. 이제는 홍보의 달이. 정말 정말 이 시국 때문에 예 밀리고 밀렸는데 정말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어두운 약간 좀 웃을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시원하고 호탕하게 네. 웃을 수 있는 영화가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마지막으로 홍보의 달인 우리 홍달 세 분입니다. 2월부터 홍보했으면 거의 이제. 자다 깨워도 바로 나와야 돼요. 네. 가족 여러분들께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아 많이 피곤하시죠? 예, 네. 저희 국제수사 보시면서 시원하게 웃으시고 네. 또 위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바로 나오시네요. 네. 많이 시원하시죠? 2월부터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예, 우리 김성호 씨. 예, 국제수사 드디어 개봉합니다. 그냥 뭐 열심히 찍고 자신 있습니다. 보시고 나면은 잘 웃고 실컷 웃으시고 즐겁게 보시고 나면 또 가슴 속에 네. 아, 뭐 희한한 게 생길 겁니다. 아, 뿌듯함 그런 거 말고 네. 희한한 게 생길 겁니다. 희한한 게 생길 것이다. 예, 네, 그거 때문에 제가 영화를 했거든요, 이거는. 아, 네, 같이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29 축이에요. 929 축에 추석 대개봉. 예, 우리 김희원 씨. 이게 진지하게 웃긴 영화고요. 네. 예, 방역 꼭 철저히 하고 오십시오. 아, 방역을 네. 꼭 철저히 하고 와달라. 네. 정말 2월부터 여러분 홍보를 했습니다. 예. 그 2월부터 홍보했던 것만큼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이제 또 세 분 보내드리면서 2부 끝곡으로 트와이스의 낙낙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김상호 씨의 아들냄비. 예. 예. 걔가 그쪽. 좋아합니다.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그쪽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팀을. 따님은 방탄 팬이고 예, 예. 아드님은 트와이스 팬. 예. 예, 완전 탑을 좋아한다. 그래서 둘 다 저를 싫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트와이스의 낙낙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으십시오. 저희는 3부의 10cm와 함께 돌아올게요.